급여 명세서까지 보호하게 된 건가요? 오, 200이나? 친구 아닌가? 약간 이렇게 쳐다보는 와 고맙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소아영님 남편 이찬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찬호님의 아내 소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님의 아내 김자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자영님의 남편 이승철입니다. 대학교 대회 활동에서 처음으로 만났고 입사 전부터 만나서 연애를 하다가 프레시웨이에 입사를 하게 되었어요. 같은 팀에 배치받아서 비밀 연애를 열심히 하다가 얼마 전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제가 먼저 이제 뜨레조르 점포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찬호님이 입사를 하면서 현장 실습으로 제가 근무하고 있던 점포에 발령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만나다가 저희도 비밀 연애를 하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걸려가지고 공개적인 사내 연애를 하다가 작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걸렸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결혼은 이제 작년인 23년 10월에 해서 신혼부부여서 부끄럽습니다. 저는 ISTJ예요. 저 완전 T예요. 저는 ENFP입니다. 실제로는 ENFP인데요. 회사에서는 뭔가 T로 지내는 게 멋있어 보이는 아 멋있어 네. 전 ESTJ인데 실제로는 제가 훨씬 T고 집에서는 F인데 회사에서의 사회적인 모습 때문에 T로 노력하지만 이제 가정으로 돌아와서는 F인 본 모습을 보면 사실은 조금 안쓰러운 마음도 들고 네, 좀 마음이 가는 게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갑자기 여기서 좀 저렇게 말하니까 저녁에 맛있는 걸 해줘야 되겠습니다. T는 공감을 하는 게 힘든데 F는 공감을 바라기 때문에 저는 T가 더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바라는 게 없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자영이의 가상의 인물을 자영이 성격을 얘기했고 자영이의 인물에 대해 얘기를 비슷하게 했더라고요. 그랬더니 자영이라고 생각을 했던 분들도 있더라고요. 찬우님은요? 스며드셨네요. 네, 스며들었어요. 잠여들었어요. 잠여들으셨네요. 저는 28살이었고 하영님은 24살이었으니까 이제 그때 이제 알바 친구들이 다 하영님이랑 비슷한 나이니까 조금 쳐다보는 게 친구 아닌가 약간 이렇게 쳐다보는 눈빛이 조금 약간 그런 눈빛을 좀 많이 받았어가지고 뭐 극복하고 결혼했으니까 제가 승리자입니다. 그냥 이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만나고 싶었고 만나게 됐고 결혼까지 해서 저는 지금 상황에 너무 행복하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혼담을 같이 적극적으로 하기보다는 동조 정도는 같이 해줄 오해를 고개 끄덕이는 정도 네. 혹시나 오해를 비밀 연애로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T라도 회사에서는 이제 직장 생활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분위기를 맞춰줄 수는 있다. 그렇지만 진실성은 없다. 네. 편집되나요? 듣는 거는 귀도 열려 있고 그 사람이 이제 느끼는 건 얼마든지 들어줄 수 있고 뭐 일적으로는 안 맞을 수도 있으니 일에 대한 험담은 저는 들어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일을 처음 한다 보면 당연히 실수도 할 수 있는 거고 다음번에 안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최대한 좀 옹호 아닌 옹호 같은 걸 좀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티나게 옹호하면 걸리니까 회유를 해야 돼요. 회유가 맞는 것 같아요. 회유라는 단어가 저 회유 다 마셨어. 전문가입니다. 저 많이 들어가지고 아 많이 들어. 자 하나 둘 셋. 아 전부 다 공개를 해야 된다. 일단 그 같은 회사에 이미 속해 있으니까 돈은 정말 솔직하고 투명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저도 공감합니다. 언젠간 꼬리가 밟혔을 때 뒤처리는 저를 장담을 못할 것 같아서 애초에 시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재정부 장관이 어느 쪽이신지? 아직 안 합쳤습니다. 저희는 아직 신혼이라 뜨겁습니다. 네. 이쪽에서 재정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통장을 합쳤기 때문에 그리고 각자 생활비 용돈 그냥, 개념으로 네. 그냥 그 날짜만 되면 바로 카톡을 카드 자영아 입금해야지 이렇게 오면은 이제 전액을 다 입금 저번에 예전에 이제 10만 원, 20만 원 조금씩 남겨봤거든요. 근데 그걸 바로 조회해서 알아내더라고요. 나 지금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만약에 저는 열심히 10원, 100원 아껴가지고 나중에 노인이 됐을 때 돈이 이만큼 있는데 한쪽은 흥청만 쳤었는데 혹시나 나중에 병이 들었어. 병원비를 내 돈으로 다 대줘야 되는 게 안 억울하세요? 안 억울하세요? 안 억울하세요. 같이 17만 쌓아서 병원비 사실 저도 옛날엔 X였거든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스를 치면 제가 당한 거예요. 아낀다고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우리 비밀이 없다고 했잖아요, 우리. 비상금은 저는 제 생활 나쁜 건 아닌 비상 말 그대로 비상 상황일 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왜 빼서 가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비상 상황 내가 대비해서 같이 나눠주려고 하는 거죠. 아팠을 때. 아팠을 때. 근데 나중에 아팠을 때 제가 모아서 고작 200만 원이었는데. 고작 200만 원이 고작. 제가 아르바이트 할 때부터 모았던 그 자금을 이제 몰래 숨겨놨었거든요. 근데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물어보더라고요. 어머 어머. 이거 그렇게 까지? 아 대충 해야 되니까. 아니 부부는 일심동체이기 때문에 함께 해야 된다는 주의라서 너무 놀라시는 표정 지으시는 거예요? 네. 네. 200만 원 딱 그 계좌에 들어있는 거 보고서. 와 고맙더라고요. 오 200이나? 하나, 둘, 셋. 오! 저의 개인적인 뭐 부분이 다뤄지는 게, 언급되는 게 좀 부담스럽고 좀 불편하고 사내 부부보다는 밖에서 만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같은 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있다는 게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 일이 어떤지를 아는 사람이 자기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되게 큰 힘이 됐거든요. 데이트할 때도 예를 들어 사무실이 위치가 같거나 같은 사무실이면 데이트하러 갈 때도 시간도 줄일 수 있고 만약에 데이트를 못했다 그럼 회사에서 한번 얼굴 볼 수도 있고 시간적으로 훨씬 효율적이고 뭐 데이트할 때 밥도 회사에서 구내식당 한번 먹을 수도 있고 간접적인 데이트도 한 번씩 할 수 있으니까 이제 나쁠 거 없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렇게 구구절절 막 회사에 대한 얘기를 안 해도 그냥 걔 누구 진짜 짜증나 이러면 그냥 바로 그래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니까 이제 그런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CJ는 복지 중에 그 카페테리아 때문에 다른 분들보다 두 배로 호텔을 또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아주 실컷 갈 수 있다는 점, 특히 CJ에서는 사내 연애를 추천한다는 점. 그치? 네, 스며들었어요. 헤이유했네. 헤이유했네. 오늘 님과 함께 촬영을 하면서 사내 부부들만 느낄 수 있는 이야기들을 이제 다른 부부와 함께 어떤 에피소드들을 얘기하면서 아 우리만 그랬던 게 아니었구나라고 많이 느꼈고 저희의 연애 생활이나 결혼 생활을 좀 돌아볼 수 있었던 나중에 두고두고 꺼내볼 수 있는 추억거리도 생긴 것 같아서 재밌었습니다. 님과 님 사이 공감 토크쇼 님과 함께해요.